아빠. 어? 아빠 오늘은 어디에서 물고기가 잡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막 최소한 여기만 가도 그래도 한 마리는 그래도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이런 곳이 인천에 많잖아, 바닷가니까. 있지. 어, 왕산교. 왕산교는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제2청사길로 내려오다 보면은 왕산 해수욕장 가는 길에 오다 보면 왕산교라고 있어. 오다 보면 우측에는 바다 쪽이고 왼쪽에는 민물 쪽이야. 그냥 내비게이션에 왕산교라고 지금 나와. 아,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제 낚시하는 아저씨들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건가? 어, 많죠, 거기. 어, 걸로 가면 되는구나. 바다 쪽에서는 이제 숭어가 이제 잘 잡히고, 민물 쪽에서는 이제 저녁에 밤쯤에 저녁 때부터 해서 이제 장어 낚시하고 숭어 낚시를 해. 다 거기 민물 쪽엔 다 잘 나와. 숭어도 나오고. 어, 거기 많으면 장어도부터 1kg, 2kg짜리 나오고 그래. 그 장어가 내가 아는 그 안하고인가? 아니야, 그는 바다는 안하고라 그러고 민물은 그냥 민물장어. 민물장어 엄청 크, 또 영양가 엄청 많고 좋대잖아 몸에. 아빠 그러면 우랑니? 우랑니도 있나? 어, 있어. 우랑니는 왕산해수욕장에서 고개가 있어. 그걸 넘어가면은 첫번째 내려가서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앞에가 바다야. 앞에 보면 배 선착장이라고 있어. 배 되는 곳. 거기서도 숭어는 잘 잡혀. 숭어? 어. 숭어는 꼭 항상 띄울 낚시며 숭어 지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숭어밖에 안 잡혀? 그다음 어복이랑 그런 거 있으면 안하고도 잡히고 놀래미도 잡히고 다 잡히지. 그놈의 어복. 아니 낚시를 아무리 잘해도 그날은 어복이 없잖아?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네. 어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도 잡혀. 근데 그 잡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잡힌다고 그 앞에 또 봤더니 진짜 어복 있는 사람 안 잡혀. 그런 경우가 많아. 살벌하네. 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손녀바위 쪽이지. 손녀바위. 손녀바위 쪽은 좋은 게 뭐냐면은 해루질도 할 수 있어. 물 많이 빠지지 않고 돌이 엄청 많다고. 그 해루질이 그 조개 캐는 거 얘기하는 거지? 아, 조개도 캐고 뭐 돌 틈에 가다 보면 소라도 있고. 소라도 있고 소라처럼 똑같이 갱이라고 있어. 이 손톱 많은 거. 이 손톱만 이게 다 큰 거야. 이걸 삶아서 먹잖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개만 씹어서 먹잖아. 입에서 단맛이 돈다는 게 갱이야, 갱. 갱 팔러 오셨어요? 갱 그렇게 맛있는 거야. 어쨌든 거기서 뭐 잡히는데? 거기서도 우럭도 잡히고 놀래미도 잡히고 숭어도 잡히고 그다음에 모래밭도 좀 광어 같은 거 나고 그런 다 나오지. 그러면 거기 정확한 위치가 어딘데? 우랑리의 해수욕장이지. 우랑리 해수욕장 끝까지 가면은 끝까지 다 가면 우측에 선녀바위라고 편말이 있어. 선녀바위로 편말에서 거기서 한 500m 정도 가면 거기가 선녀바위야. 그럼 거기서 또 낚시한 아저씨들이 있어? 많지. 거 옆에 또 좌측에 무료 주차장도 있고. 될 곳이 많아 거기. 괜찮네. 그러면 오늘은 요 세 개만 알려줄게. 다음번에 또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알려줄게. 좋아.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또 올게. 또 올게.